예쁘지 예쁘지. 어 미치겠네. 나 Q&A 하면서 우는 사람도 이해 안 갔거든? 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윤이에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Q&A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제가 그동안 30만이 됐을 때 Q&A를 원래 제가 30만... 뭐야 다시 다시 원래 제가 구독자분 이제 30만 명이 됐을 때 Q&A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벌써 한 5만 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40만 명 기념으로 이제 진짜 Q&A를 찍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너무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이 짧은 Q&A 영상을 못 찍고 있었는데 제가 찍기 위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받아놨어요.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해 하셨던 것들 15가지 정도만 질문 답변을 해드릴게요. 메이크업은 전공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공을 하긴 했는데 이게 메이크업 위주보다는 저희 학교는 헤어 위주였어요. 저는 학교가 아, 또 TMI가 돼버리네. 홍천에 있는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고 그 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이제 미용 쪽으로 진로를 정한 친구들이 가는 학교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미용보다는 이제 메이크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여러 학교를 알아보다가 이제 그 학교가 딱 눈에 띄어서 메이크업을 할 생각으로 갔는데 메이크업은 없고 미용을 대체적으로 배우더라고요. 메이크업은 뭐 3년 중에서 1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우연히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된 거는 19살 후반부터 메이크업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유튜브가 원래 조금 안 유명할 때부터 유튜브가 너무너무 하고 싶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유튜브라는 게 생각하기는 되게 쉬운데 한번 이제 시작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계속 무기한 연장을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퇴사를 결정하고 나서 였던 것 같아요. 일단 퇴사를 하고 백수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회사에서 제 친구를 통해서 저한테 유튜브를 시작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되게 망설였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때 사진을 찍던 사람이었고 좀 솔직히 무서운 게 되게 많았어요. 사진이랑 실물이랑 다르다 이런 얘기가 들릴까봐도 되게 무서웠고 좀 영상을 찍는다는 게 제가 쉽지는 않으니까 어색하고 이래서 되게 무서웠었는데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유튜브를 해보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막 무작정 시작을 했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작이 반인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정말 시간이 길었고 유튜브를 이제 딱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가 정말 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좌우명은 저는 아빠가 예전부터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항상 너가 누군가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아니어도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그 복이 반드시 저한테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셨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남을 도우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좌우명 때문에. 왜냐면 저도 실제로 겪었고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면 항상 저는 아 내가 과거에 나도 이런 상처를 누군가에게 줬을 때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그 행동을 하나하나 할 때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롤모델은 원래 제가 예전에는 롤모델이 되게 많았어요. 뭐 유튜브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뭐 이사벤님, 포니님 이분들은 정말 만인의 롤모델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도 되게 롤모델이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자존감이 조금 높아지면서부터 그런 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남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이럴 시간에 그냥 차라리 저를 더 개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남을 보면서는 동기부여 정도만 받고 와 내가 이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만의 내가 돼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키를 되게 크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작은 키는 아니에요. 저 160이고 160. 몸무게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체질인데 제가 50에서 53을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것도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통뼈고 저는 하체가 되게 통통한 체형이어서 이 정도 몸무게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저의 얼굴과 이 몸 상체만 보니까 다들 40kg대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50몇 kg라고 하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살이 쪘다가 또 빠져서 160에 50kg고 그리고 몸매 유지 방법은 진짜로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한의원이랑 이런 운동하는 데서 들은 걸로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부터 근육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 기초 대사량이 높은 편이래요. 그래서 살이 생각보다 먹는 거에 비해 잘 안 찌는 체질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몸매 관리 비율은 없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요, 그냥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요, 그냥 없어요. 작은 경리단길에 있는 옷가게가 있거든요. 문월이라는 음식점 건너편에 있는 옷가게예요. 근데 되게 작은 옷가게인데 거기서도 이제 지나가다가 예쁜 게 있으면 많이 사는 편이고 대부분의 옷들은 이제 거기 아니면 미영 언니 뭐 패션 잡화점이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은 제가 솔직히 잘 구매를 안 하는 편인데 기본 티랑 자켓 뭐 이런 것만 사요. 그런 거는 오어유, 롱런, 판무뮤즈, 모어모먼트 그리고 89Hz 이 정도만 사는 편인데 저는 기본티가 되게 이런 기본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저한테는 이게 기본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티들 약간 색감이 예쁜 기본티들이나 아니면 이런 자켓들 네,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제가 말씀해드린 이 곳들에서 삽니다. 카메라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캐논 80D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카메라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고 제가 그 처음에 사용할 때보다 지금이 카메라가 더 예뻐졌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카메라 자체 설정을 조금씩 계속 바꾸다가 제 얼굴에 맞게 터득을 한 거고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아니라 편집자분들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뭐 쓰시죠? 포토샵 CC2019랑 그리고 프리미어 그리고 예린님도 뭐 쓰시는지 여기다 적어주세요. 팬미더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공지를 드릴 게 있는데 제가 팬미더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저는 솔직히 팬미더를 별로 막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위에 있는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느낌이어서 저는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팬미더보다는 그냥 제가 개인 사비로 준비를 해서 여름쯤에 같이 펜션을 놀러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같이 몇 명을 뽑아서 근데 펜션에 가면 아무래도 해야 되니까 성인분들 이제 위주로 할 예정이고 이제 펜션에 못 가시는 분들은 펜션 가기 뭐 전이나 후에 이렇게 30분씩 뭐 나눠서 제가 고기를 사드릴 예정이에요. 왜냐면 술 못 먹으니까 콜라로 짠해야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팬미더보다는 그냥 정모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또 따로 공지를 할 텐데 유튜브에는 공지를 안 할 거고 그 저의 안고독한 소윤방? 거기 그 방에다가 제가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솔직히 중학교 때는 그 뉴쭈빵 카페라고 거기에 제가 몇 번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유명한 것까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몇 명이 아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때는 그냥 되게 불편했던 게 제가 강릉이 되게 좁으니까 강릉에서 소문이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에 있던 강릉 언니가 뭐 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르르르 막 언니들이 다 내려와서 저를 보러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좀 강박이 되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걸으면서 화장을 진짜 많이 묻히는데 그게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무안했었고 저는 지금도 누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를 좀 안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솔직히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유튜브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페북으로만 조금 인지도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솔직히 막 불편했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없었어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편했던 게 고등학생의 돈으로 못 사는 것들을 협찬을 받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너무 좋았고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슬럼프를 되게 많이 겪었는데 첫 번째 슬럼프는 제가 유튜브를 딱 처음 시작하고 나서 사진이랑 실물이랑 다르다는 그런 악플이 진짜 많이 달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페이스북에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거니까 저를 평가하는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막 화장을 못한다라는 얘기부터 울 것 같아. 왜? 진심? 갑자기 울컥해요. 어쨌든 그런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요? 이거 내보내주세요? 아니 그냥 옆에 표지, 옆에 표지 댓글이 생각나서 나 진짜 힘들었어. 댓글이 어땠길래 진짜 심했죠 댓글 앞을. 아무튼 미치겠네. 나 Q&A 하면서 우는 사람도 이해 안 갔거든? 나네? 어쨌든 뭐 그런 평가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서 그때 자존감이 안 그래도 낮았었는데 더 낮아지더라고요. 진짜 땅굴을 파고 들어갈 정도고 제가 어디를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두 번째로 슬럼프가 왔을 때가 그거는 진짜로 제 인생의 최악의 일인데 제가 이제 첫 영상이 아파서 얼굴이 되게 탱탱 부은 상태에서 올린 영상이잖아요. 그리고 첫 영상이어서 이런 카메라로 얼굴을 찍는 것도 처음이었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쌩얼을 진짜 못 나온 각도로 캡처를 해서 저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정말 잘 나온 사진이랑 캡처를 해서 이제 그 두 개를 붙여놓고 페북이랑 일베랑 뭐 이런 사이트 여러 군데에다가 인스타그램에 여신이 많은 이유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저는 생전에 안 먹어볼 욕들을 정말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댓글 중에서 막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막 저런 년들은 막 깜빵에 집어 짜증나 씨. 깜빵에 어쨌든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것보다도 더 충격이었던 게 자기 친구들을 태그하면서 야 얘가 안소윤이래 헐 사진이랑 달라 헐 나못생김 막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막 저한테 좋아요 달고 댓글 달아주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진 한 장만 보고 막 엄청 막 평가를 하면서 좋아요가 진짜 몇만 개가 넘어갔었어요 그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막 제 친구랑 저희 친오빠랑 저희 막 가족들이 이제 막 댓글 달면서 막 사람 얼굴 가지고 이러면 좋냐 이런 댓글도 계속 막 달면서 싸워주고 막 하는데 막 저 진짜 그때 그거 보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온다 그러고 3시간 동안 엎드려서 계속 울었거든요 혼자. 벌 받아라. 욕해도 돼요? 아무튼 네 그랬던 적도 있고 이제 뭐 또 세 번째 슬럼프는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또 한창 잘 됐을 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다녔던 회사에서 계약서 사기를 당했죠. 계약서가 이제 노예 계약서 수준이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해버렸고 계약서를 쓴 것도 어쨌든 제 잘못이잖아요. 중간에 잠깐 유튜브를 쉬었던 적 있잖아요 공지 없이. 근데 그것도 제가 쉬려고 쉰 게 아니라 그쪽 회사에서 유튜브 계정을 해킹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협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유튜브에 올라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제가 말을 하면 그래도 좀 피해가 올까 봐 말을 그동안 못했던 거고 그때가 이제 제일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슬럼프였죠. 그것들을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솔직히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제가 마냥 밑에 있을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회사에서 계약 사기를 당한 것도 내가 뭐 바보 같았던 거고 내가 어렸던 거고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그 보는 눈이 더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위안을 삼으면서 네,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한번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차라리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이런 일을 겪은 게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되게 위안도 많이 됐고 그리고 뭐 악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악플 보면은 진짜 죽고 싶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 눈도 못 쳐다보고 이랬는데 지금 유튜브가 좀 잘 되면서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댓글을 계속 보니까 제가 이런 악플 몇 개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악플이 달려도 어쨌든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은 한두 분이라도 분명히 계신 거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굳이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유튜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외모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는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대상을 안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누군가를 비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나만의 매력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미의 기준에 맞추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매력이 저의 정말 큰 장점인 것 같다라고 재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TMI가 좀 길어졌는데 네, 이 정도? 남자친구는 일단 지금 남자친구는 친구의 친구인데 그냥 제가 소개해달라고 해서 만났고 처음에는 그냥 되게 가볍게 연락할 생각으로 연락만을 생각으로 이제 소개를 받았던 건데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착하고 진짜 제가 이 친구랑 가볍게 연락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착한 애를 처음 봤고 연락도 처음 해봤고 그런 애랑 연락하다가 정말 정말 괜찮은 애 같아서 한 두 달 정도 연락을 하다가 만나게 됐어요. 연애할 때 가치관은 저는 일단 데이트 폭력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일이 저에게 벌어지면 저는 바로 끝내는 편이에요. 연락을 하면서도 그런 징조라도 보이면 싸울 때 물건 던지는 사람 그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 저를 잘못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 저의 자존감을 깎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헤어진 적도 되게 많고 그리고 좀 사귀면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예요. 항상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엄청 잘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헤어질 때는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미련이 별로 안 남는 편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카메라를 보통 기본 카메라만 써요. 무조건 기본 카메라만 쓰고 필터를 입히더라도 이제 기본 카메라로 찍고 필터를 입히는 편이에요. 이렇게 어플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안 쓰고 기본 카메라만 쓰고 보정을 할 때는 여기 VSCO 이 어플을 써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보정을 하고 이 페이스튠2 이걸로 이제 포토샵을 합니다. 가끔 동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 360 이 필터로 내추럴 아니면 딥 그 필터로 동영상을 찍어요. 근데 저는 몇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하셔서 아빠랑 보내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빠랑 할머니랑 오빠랑 이렇게 같이 살았었는데 아빠가 엄마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잘 해주셨고 아빠가 되게 다정하세요. 그런 물질적인 부족함은 있었어도 마음으로는 되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별로 불만이 없었던 것 같고 일단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학교 일과를 마치면 아빠가 저희를 불러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봐 주셨어요. 제가 왕따를 당했을 때도 그래서 아빠한테 다 얘기를 했었고 오빠가 삥을 뜯기고 돌아와서도 아빠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냥 숨기는 거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친해지고 아빠라는 존재를 뛰어넘어서 이제 정말 최고의 친구 같은 아빠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빠한테도 되게 많이 의지를 했었고 아빠는 이제 그럴 때마다 저를 혼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확실히 따져주면서 무조건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많이 가까운 것 같고 그냥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관계에 있어서든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만이 되고 20만이 되고까지는 엄청 기뻤거든요. 근데 40만이 됐을 때는 솔직히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너무 실감이 안 나는 숫자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막 보고도 막 엄청 기쁘다라는 그런 것도 없었고 진짜 40만이 될 줄도 몰랐고 저는 너무 얼떨떨하고 솔직히 더 솔직히 말하면은 부담스러운 것도 큰 것 같아요. 아직 저의 역량이 이 정도 숫자를 가져도 되는가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애칭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만 모르는 구독자 애칭이 있더라고요. 소주라고. 그러니까 막 그 안 구독방에 있는 분들께서 소주라고 부르던데 그게 구독자 애칭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소주라고 칭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중이랑 소주랑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소중이라는 게 저는 몰랐는데 어감이 좀 그렇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한번 근데 나중에 스트리밍을 켜서 정해볼까 합니다. 지금 타투가 어디 어디에 있고 계획이 또 있는지 그리고 부위 추천 쇄골에 하나가 있고 다들 아시는 여기에 가죽 타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흰 비둘기가 있고 여기에 아빠 글씨를 새긴 게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게 끝인 줄 아시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웃겨요. 이게 사람들이 다 머리카락인 줄 알더라고요. 머리카락인 줄 알고 자꾸 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거를 리터칭을 받아보려고요. 더 진하게 하고 색깔도 입혀보고 나비랑 같이 이렇게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수익은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다 아시다시피 그 영상 내에 삽입하는 광고를 많이 안 넣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볼 때 보는데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보다가 흐름이 끊기는 기분이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불편할까봐 중간에는 잘 안 넣는 편이고, 생각보다 저의 조회수 수익은 되게 낮은 편이에요. 다들 구독자가 40만 정도 되면 되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에 제가 쌍수 영상이랑 아빠 영상이 터져가지고 좀 높아진 편인데, 평균으로는 제가 항상 한 달에 조회수 수익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270달러? 맞나? 300만원 정도 들어왔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온 적은 초반에 영상들 많이 조회수 많이 나왔을 때, 그때 말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외에는 이제 뭐 광고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 광고마다도 다르고 사람들마다도 단가가 다 달라서, 네. 많이 그냥 광고를 많이 받으면 많이 버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반에는 되게 그 힘들었을 때는 광고를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경리단길? 집 앞이요. 네, 저희 동네에만 거의 돌아다니는 편이고, 정말 경리단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가끔 보셨다는 분들 보면 언니 경리단길 지나가다가 봤어요 이런 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경리단길로 오시면 저를 볼 수 있어요. 저희 집도 놀러 오세요. 엥? 난 인싸가 아닌디. 저는 인싸인 척하는 아싸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은 인싸 같은데 막상 친구들은 몇 명 없어요. 그쵸? 제가 예전에는 친구를 되게 두루두루 많이 사귀는 편이었는데, 이게 정말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제가 몇 살 안 먹었지만 저도 예전에 어른들의 말을 공감을 못 했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갈린다라는 소리를 진짜 이해를 못 했었는데, 진짜 이게 1년이 지나갈수록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정말 깊은 친구 몇 명만 두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게 마음이 훨씬 편해요. 진짜 제가 얕은 인연을 여러 명 뒀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신경을 다 써야 되니까 그게 너무 피곤했단 말이에요. 저는 특히나 친구들한테 되게 잘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이 10명한테 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10명한테 다 똑같이 해줬는데도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자기는 그만큼 못 느꼈다면 이 친구는 나한테 엄청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인연이 끊긴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다기보다 저한테 서운해하면서 점점 멀어진 친구들이 되게 몇 명 있었고, 지금은 그냥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도 내 곁에 있어줄 사람들만 챙기자라는 그런 주의예요. 이게 확실히 더 편할 거고, 감정 소비를 최대한 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아! 저는 현재 디밀이라는 회사에 소속돼 있고, 제가 정말 힘들 때부터 저를 진짜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감정적으로도 의지를 제가 많이 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뼈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발까지 묻을 생각이에요. 어쨌든 디밀 사랑해요. 아, 탑3? 제가 향수가 진짜 한 20개 가까이 있는데, 저는 향수를 모아요. 진짜 많이 모아요. 근데 제가 향을 아무 향수나 모으는 게 아니고 진짜 저의 확고한 취향이 있거든요. 저 지인들한테도 향수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향 맡고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향을 고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는 달달한 향을 되게 싫어하고, 비누향과 장미향 약간 그런 쪽을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제가 1위로 제가 몇 년 동안 진짜 한 5통, 4통을 쓴 향수는 로즈드 클로에. 제가 이거를 뿌리고 나갈 때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말을 걸고 향수 뭐냐고 물어본 적도 있고, 뭐 이거 뿌리고 어디 모임 장소 같은 데를 가면 좋은 냄새 난다고, 향수 뭐 쓰냐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랑 가장 잘 어울리는 향이라고 생각하고, 2위는 그냥 클로에. 그 클로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로즈드 클로에는 핑크 리본으로 묶여있는 거고, 그냥 클로에는 약간 골드 느낌이 나는 향수예요. 로즈드 클로에는 비누향이랑 장미향이 섞여서 났다고 치면, 클로에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장미향보다는 비누향이랑 그냥 전체적으로 꽃향? 네, 그런 향이에요. 잔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뿌렸던 건데, 그거는 오롤라라는 향수인데 그게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향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자주 뿌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잔향이 되게 좋은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 냄새가 맡고 싶다 할 때만 뿌려주는 편입니다. 후윤 쿠션은 현재 케이스까지 지금 나왔는데 원하는 모양으로 케이스가 잘 안 나와서 다시 빠꾸를 시켰고요. 일단 샘플을 다섯 번을 빠꾸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 샘플 최종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좋고, 그리고 이제 케이스가 나오고 이제 케이스로 본품을 합쳐서 이제 이 제품으로 생산을 들어가서 가격까지 다 측정이 됐고, 가격은 제가 원래 4만원대로 진행을 하자고 하셨었는데 제가 그냥 제 마진을 조금 남기더라도 3만원대가 좋겠다 라고 의견을 얘기를 해서,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까봐 그냥 네, 마진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3만원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리필 포함해서. 그리고 이걸 이제 촬영을 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하면은 한 여름 전에는 될 것 같아요. 여름 시작할 때쯤? 그때 판매가 될 것 같아요. 후윤템이랑 가방이랑 신발 소개를 한 영상에 묶어서 같이 이거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거를 전체로 한 시간이 돼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뭐야. 부끄럽게. 영상 편지가 되겠네. 일단 제가 처음에는 저의 능력으로 구독자가 많아질 수 있었던 거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었는데, 숫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그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진짜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제가 더 기부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선행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언제든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도 여러분들이 없었으면은 이거는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요만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악플 같은 것도 진짜 많이 달리는데, 관심이 없는 것보다 그냥 악플이 조금 달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는 게 저는 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악플이 없는 게 좋겠죠. 네, 어쨌든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저도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만큼 이곳저곳에 많이 보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 되게 더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안녕. S사가 아닌디. 저는 인싸인 척하는 아싸예요. Q&A를 30만 알아보다 시작. 이제 메이크업 그 시작. 막 저기 소리 고수 이게 있어요. 제가 솔직히 뭔 소리죠? 말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